요즘 현대시대에 살아가게 되면서 다들 헤드폰이나 이어폰 사용해보셨을 거예요. 저 역시 이어폰과 헤드폰 매일매일 사용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유튜브를 통해 다양한 제품들을 리뷰하고 사용해보다 보니까 어떤 제품이 괜찮은지 혹은 저에게 잘 맞는 헤드폰, 이어폰은 어떤 건지 저만의 기준들이 생기더라고요. 일상 속에서 길을 걷거나 전철을 탈 때, 대중교통을 이용을 할 때 휴대하기 좋고 간편해야 되다 보니까 헤드폰보다는 이어폰을 더 자주 사용하게 될 것 같은데요. 제가 이번에 편하고 이어폰으로 충실한 제품들을 소개하고 또 실제로 사용해본 경험을 토대로 리뷰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오늘 소개할 제품은 옆에 이렇게 준비를 해놨죠. 소니의 링크버즈 그리고 링크버즈 S 제품입니다. 일단 라인업 자체가 이렇게 두 가지 라인으로 나뉘게 됐는데요. 소니에서 왜 이렇게 두 가지 라인으로 제품을 만들었을까요? 여기 있는 링크버즈는 소통을 지향하는 좀 더 원하는 그런 분들을 위해서 만든 제품이고 여기 링크버즈 S는 소통보다는 몰입을 더 선호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작되었다고 합니다. 각각 이어폰을 사용하는 사람 특성에 맞춰 그 특징들을 잘 살릴 수 있도록 한 거죠. 제가 이 두 제품들을 사용해보니까 왜 이런 부분들이 나뉘었는지 알겠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기 위해서 외관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링크버즈 케이스 자체가 되게 심플하게 생기고 네. 일단 가볍습니다. 그리고 이 유닛을 보여드리게 되면 되게 신기한 점이 여기 이렇게 가운데 구멍이 뚫려 있어요. 그래서 외부 소음을 조금 더 잘 들을 수 있고 그걸로 인해서 소통을 잘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디자인은 네, 귀엽게 생겼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 귀에 꽂았을 때 조금 이따가 자세하게 보여드리긴 할 텐데 인체 공학적으로 진짜 만들었다라는 생각이 딱 들었습니다. 이 귀에 딱 알맞게 들어가요. 다음은 링크버즈 S. 정말 이어폰의 정석이라고 생각되는 네, 그런 디자인이고 그런 성능을 지니고 있습니다. 음악을 조금 더 잘 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제작이 되었어요. 그래서 귀에도 이렇게 알맞게 들어갈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유닛 자체도 그렇게 무겁지가 않습니다. 귀에 넣었을 때도 귀 공간에 딱 맞게 들어가요. 일단 디자인 자체가 네, 그냥 깔끔한 이어폰? 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그러면 특징들을 제가 조금 더 자세하게 언급을 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요. 먼저 링크버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진짜 오픈형 이어폰입니다. 네, 이렇게 뻥 뚫려 있으니까요. 이게 가벼워서 착용하고 나면 가끔 까먹을 때가 있어요. 내가 이어폰을 착용했는지 외부 소리까지 너무 잘 들리니까. 거기에다가 무게는 유닛당 4.1g입니다. 네, 귀에 들어가도 착용한 것 같지 않은 그런 무게라고 해야 될까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게 착용하기 쉽도록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실리콘 같은 게 5개의 피팅 서포터로 매우 쉽고 그리고 편한 착용이 가능합니다. 이것도 제가 좀 이따가 착용하는 거 직접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게 편한 소통을 위해서 나온 제품이라고 했잖아요. 이걸 착용을 하고 나서 음악을 듣고 있어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이랑 대화를 할 때 그때는 음악을 잠깐 멈춰주면 대화하기가 조금 더 편하겠죠. 여기에는 스피크 투챗이 있어서 대화를 시작했다 그러면 자동으로 음악이 멈추게 됩니다. 그리고 대화가 끝나고 내가 다시 업무에 집중을 하거나 내가 해야 될 일에 집중을 하게 되면 음악이 다시 재생이 되는 거예요. 여기 있는 마이크를 통해서 내가 외부 사람들이랑 대화를 하는지 아니면 집중을 하고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체크해서 소통을 조금 더 잘할 수 있도록 네, 그런 기능이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링크버즈 S. 가볍고 편하고 성능까지 좋은 링크버즈 S입니다. 제품의 무게는 유닛당 4.8g입니다. 그냥 이거는 완벽해가지고 뭐 자세하게 설명드릴 부분도 없어요. 거기에다가 최근에는 이 파란색 제품까지 같이 나왔거든요. 이 제품의 이름은 링크버즈 S 어스 블루 컬러입니다. 이게 2022년 11월 15일 날 출시를 했더라고요. 이게 디자인이 좀 자세히 보시게 되면 약간 거친 느낌의 그런 흰색깔 포인트들이 좀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의미가 저는 너무 좋았거든요. 버려지는 생수통을 업사이클링을 해서 만들어진 제품이에요. 요즘 환경오염이 정말 심각한데 이런 재활용 제품으로 만든 기업이다. 그냥 무조건 쓸 수밖에 없는 거죠. 쉽게 말해서 이어폰계의 프라이탁. 네, 그런 제품이라고 제가 짧게 이야기할 수 있겠네요. 그리고 노이즈 캔슬링 하면 소니죠. 그 소니의 강력한 노이즈 캔슬링이 여기 이어폰에 완벽하게 구현이 됐습니다. 거기에다가 이 노이즈 캔슬링이 아니라 외부 소리를 들어야 될 때 그 앰비언트 사운드로 인해서 자연스러운 외부 소리까지 들을 수 있다 보니까 그냥 일석이조 그냥 모든 걸 다 갖췄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이렇게 음악에 집중할 수 있도록 제작된 제품이다 보니까 고품질 사운드 당연히 가능합니다. LDAC, DSE, Extreme 네, 모두 지원을 하니까 만약에 나는 밖을 걸어 다니면서 이어폰으로 고품질 사운드를 듣고 싶다 하시게 되면 링크버즈 S 저는 당연히 추천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여기 메인 색상 에크루 그리고 세련된 화이트 시크한 블랙까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런 색상들 이미 다 있으니까 선택을 하시면 되고 나는 만약에 환경 보호를 위해서 제품을 구입하고 싶다
그러면 어스 블루까지 있다 보니까 색상은 고민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걸 실제로 어떤 식으로 사용을 했냐면 일단 집에서 쉬면서 이어폰을 끼고 그 다음에 독서를 하면서 네, 그런 식으로 사용을 했었거든요. 일단 무게가 엄청 가볍다 보니까 거기에다가 착용한 느낌까지 안 드는 그런 인체공학적으로 만들어졌다 보니까 뭐 더할 나위 없이 너무 편하게 사용을 했습니다. 그 다음 회사나 학교에서 업무를 할 때 아니면 뭐 대화를 할 때 네, 그럴 때도 항상 착용을 하고 막 사용을 했었거든요. 이 링크버즈도 사용을 해보고 링크버즈 S도 착용을 해서 사용을 해보고 말이죠. 일단 대화할 때 전혀 끊김없이 대화를 할 수가 있었고 이 노이즈 캔슬링까지 사용하게 되면 업무에 내가 조금 더 집중할 수 있다 보니까 약간 능률이 오르는 느낌? 네, 그런 느낌을 받을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2022년 11월 17일부터 링크버즈와 링크버즈 S에 멀티포인트 기능이 지원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이게 뭐냐? 블루투스를 동시에 두 대를 잡아가지고 양쪽 음악을 필요한 상황에서 들을 수가 있는 거죠. 저 같은 경우는 스마트폰에 연결을 해놓고 PC에 하나 연결을 해놓고 그래서 전화할 때는 스마트폰에 있는 소리를 듣고 그 다음에 작업을 할 때는 컴퓨터에 있는 소리를 듣고 그냥 이어폰 하나만 끼고 있으면 내가 힘들게 막 블루투스 모드를 바꾸고 그럴 필요 없이 자동으로 멀티포인트 기능이 작동되다 보니까 이 부분 정말 편하고 가장 유용하게 사용했던 기능인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실제로 어떤 식으로 착용을 하는지 그리고 착용한 모습 네, 여러분들께 보여드려야겠죠. 일단 링크버즈 먼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여기 안쪽을 보시면 레프트 라이트가 써 있으니까 네, 이거 보고 착용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이 구멍 뚫린 부분, 이 링크버즈는 구멍 뚫린 부분이 귓속을 향하고 그 다음에 이 동그란 부분이 뒤쪽으로 향하게 착용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넣고 그 다음에 꾹 누르는 식으로 이 귀에 걸쳐주면 되거든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귀 뒤쪽에 이제 걸쳐지고 구멍 뚫린 부분이 귀 속으로 이렇게 향하도록 됩니다. 그리고 반대쪽도 똑같이 네, 착용을 해주면 돼요. 네, 이렇게 착용을 했고 정면을 봤을 때 정말 티가 안 나죠. 그 다음에 옆면은 이런 느낌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역시 사선 같은 경우는 이 카메라를 통해서 보실 수 있을 거예요. 네, 이런 느낌이에요. 일단 너무 가벼워서 마음에 들고 이거 링크버즈 같은 경우는 외부 소리가 그대로 들어오다 보니까 이어폰 착용한 느낌이 안 들어서 그 부분이 좀 괜찮았습니다. 아마 이런 이어폰이 저는 본 적이 없어가지고 정말 신기하면서 네, 매우 편리했어요. 자, 이런 식의 착용을 하게 되면 이게 이어폰이 잘 빠지진 않을까 그런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막 좀 흔들어 보도록 할게요. 네, 이렇게 흔들어도 네, 빠지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운동할 때 착용을 하고 뛰어도 외부 소리를 들으면서 운동을 할 수 있으니까 네, 그런 부분들이 네, 괜찮았어요. 네, 지금도 이렇게 안 빠지네요. 그리고 스피크 투 챗 같은 경우는 제가 마이크를 별도로 설치를 해가지고 들려드릴 텐데요. 이렇게 음악을 듣고 있다가 제가 대화를 시작을 해볼게요. 안녕. 이렇게 대화를 시작하게 되면 음악이 바로 멈추게 됩니다. 그리고 대화를 멈추고 어느 정도 기다리게 되면 자동으로 음악이 재생되게 되죠. 다음은 링크버즈 S. 링크버즈 S도 레프트 라이트가 이 안쪽에 써 있으니까 이걸 보고 착용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얘도 똑같이 이어팁 있는 부분이 귀 속으로 들어가고 이 동그란 프로세서 있는 부분이 귀 안쪽 이 공간 있죠? 여기에다 걸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걸쳐주면 돼요. 반대쪽도 똑같이 귀에 넣고 안쪽에 네, 이렇게 걸쳐주면 된다. 그러면 노이즈 캔슬링이 딱 작동되다 보니까 이 공간이 되게 고요한 느낌이 딱 듭니다. 그래서 정면으로 봤을 땐 이런 느낌이고 네, 옆으로 봤을 때 이런 느낌. 그리고 네, 사선 이것도 역시 착용했을 때 막 흔들어도 빠지지가 않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걱정 없이 그냥 착용하고 사용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어스블루 색상이 되게 포인트가 있는 그런 색상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착용을 했을 때 되게 이쁘다라는 생각이 먼저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귀에 착용하고 다니면 막 다른 사람이 보면 아, 이 사람은 환경보호하는 제품을 착용하고 다니는구나 딱 그게 전달이 되다 보니까 좋은 영향력을 끼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이 제품을 어떤 분들에게 추천하면 좋을까 그런 부분들을 생각을 해봤거든요. 먼저 링크버즈 S 출퇴근하면서 뭐 간단하게 팟캐스트나 유튜브를 이제 시청하거나 들으시는 그런 직장인 분들이 이 제품을 사용하면 되게 괜찮을 것 같고요. 업무 중에 몰입이 필요한 기획 아니면 뭐 개발 직군 제가 또 개발자로 일을 하고 있잖아요. 회사에서 하루 종일 착용해서 일하는 거 네, 정말 가능합니다. 진짜 가능해요. 배터리도 네, 충분히 버텨줬어요. 그 다음 기존 커널형 그런 이어폰이 좀 불편하신 분들
그런 분들이 링크버즈 S를 사용하게 되면 매우 만족스럽게 사용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 뚫려있는 링크버즈, 이거는 주변 소리를 꼭 들으면서 음악을 들어야 되겠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예를 들어서 뭐 등산이나 러닝 그때 음악을 들으면서 막 야외 운동을 하시는 그런 분들이 착용을 하면 괜찮을 것 같고요. 커뮤니케이션을 많이 하는데 거기에다 이어폰도 써야 돼요. 그러면 링크버즈 꽤 괜찮은 선택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육아를 집에서 항상 하고 있는데 이어폰을 끼고 육아를 할 때 아이 깨는 소리를 막 들을 수 있으면서 그 다음에 내가 원하는 음악이나 막 TV 시청, 요즘은 TV들 다 블루투스 지원을 하잖아요. 그럴 때 매우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육아 하시는 분들은 링크버즈 하나 가지고 있으면 뭐 괜찮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저도 살짝 이런 쪽에 속하는데 이런 인이어 방식이 살짝 답답한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답답하신 분들 링크버즈를 사용하게 되면 그런 답답함이 해소되니까 이쪽 제품도 같이 보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소니의 링크버즈와 링크버즈 S 제품 리뷰였습니다. 이거랑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있다라고 하게 되면 밑에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확인해가지고 여러분들께 답변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다면 밑에 있는 좋아요 그리고 구독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좀 더 유용한 정보 그리고 재미있는 리뷰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